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섹션은 위와는 다른 이미지의 향수입니다. 여기 애들은 술, 담배 안 즐기고 퇴폐미 같은 거는 전혀 없는 애들이에요. 특히 지금 소개할 여기 있는 향수들은 정말 귀하게 자라고 교육 잘 받으면서 성실하게 자란 사람이 떠오르는 향수예요. 달콤한 향기들이긴 하지만 결코 유치하지 않습니다. 고급진 얼음의 스윗함이랄까요? 좀 뽀용하고 소프트하고 온화하고 낙천적인 향들이라서 밀키하고 크리미한 구어망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섹션이 바로 여기에 있는 향수들이에요. 일단 여기에 있는 트루사르디의 퓨어 자스민. 저거는 달달하고 따스한 아몬드 우유에다가 자스민을 가득 넣은 듯한 향이에요. 되게 우아한 꽃향기랑 달달하고 크리미한 아몬드 그리고 피스타치오 향이 나요. 뭐랄까,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따스하게 만든 버전의 향수 같달까? 그리고 블리의 밀로의 비너스. 지금은 앙브르드 마다가스카르라고 이름이 바뀐 향수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밀로의 비너스상에서 영감을 받은 향답게 너무너무 예쁜 여신 같은 미모의 사람이 떠오르는 향이에요. 되게 뽀얗고 밀키한 부케향에다가 새콤함을 제거한 만다린을 첨가한 느낌의 향입니다. 그리고 메모 일하도멜은 아카시아 꽃을 꿀에 푹 담근 듯한 향. 그리고 카나바르셀로나의 라틴 러버는 남미로 신혼여행을 간 듯한 바이브를 만들어주는 향이에요. 수선화와 일랑일랑, 몽련, 이런 황홀한 화이트 플라워 향이 스윗하게 퍼지는데요. 좀 깨끗하면서도 도발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치 칸쿤 같은 데로 허니문을 가서 이렇게 볼륨감이 드러나는 화이트 원피스를 입고 있을 때, 이런 향이 나지 않을까 싶은 향수입니다. 그리고 이 카나바르셀로나처럼 스페인 브랜드 향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로에베의 파울라 이비자 에클렉틱. 공교롭게도 오늘 보여드리는 두 가지 스페인 향수들이 다 뜨거운 열정, 여름의 태양, 이런 게 느껴지는 따스한 향이에요. 로에베 이비자 에클렉틱은 좀 특이한 향이에요. 뭔가 외국에서 파는 선크림이 연상되는 약간 매끄러운 느낌의 꽃향기와 코코넛, 바닐라 향이 어우러지고 거기에 인센스 냄새랑 샌달우드 냄새가 잔향으로 나와서 조합이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구찌의 Wear My Heart Beats. 이 향수는 부유하기도 하지만 명예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는 향? 되게 은은하고 소프트하지만 확실하게 어떤 고급스러움이 있는 향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알케미스트 가든 바틀을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소장욕구를 자극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퍼퓸 드 말리 까실리는요, 18세기 프랑스 사교계의 중심이자 루이 15세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었던 마담 퐁파두르라는 인물의 화려하고 세련된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떠오르는 이미지고요. 약간 복숭아 요거트가 떠오르는 프루티플로럴 향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델리나 익스클루시브. 델리나의 좀더 달큰하고 좀더 농축된 버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델리나나 델리나 익스클루시브나 엄청 예쁘고 화려하고 재력도 되는데 애교도 많은? 근데 마냥 어리지는 않은 그런 여자가 떠오르는 향입니다. 그리고 오리아나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은 오렌지 꽃으로 만든 핑크색 머랭쿠키 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보통 달달한 구어망드는 좀 꾸덕하고 녹진한 느낌인데 오리아나는 머랭쿠키라던가 솜사탕, 홍시나 휘핑크림 이런 게 떠오르는 뽀용한 달달함이에요. 그리고 딱 바틀처럼 핑크핑크한 하이틴 무드, 바비코어룩 이런 게잘 어울릴 향수입니다. 그리고 러쉬의 아메리칸 크림. 이거는 뭔가 미국 가정집에서 만든 바닐라 파우더가 있다면은 딱 요런 향이 날것 같다 싶은 향이에요. 속칭 미국 냄새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추천을 하고 싶은 향이고요. 또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로사 가데니아. 달달한 장미 우유 향으로 출시 직후부터 정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름 휴양지 바이브 구어망드 두 개. 바로 줄리엣 해서건의 바닐라 바이브와 러스트 포 선인데요. 요새는 바닐라 바이브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바틀부터가 뭔가 해변가 모래사장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향도 딱그 시원한 바닷바람과 약간의 솔티함이 섞인 바닐라 향이에요. 그래서 바닐라인데도 너무 무겁거나 덥지 않아요. 딱 상쾌한 바다 바닐라랄까? 그리고 러스트 포서는 되게 열일하는 커리어 우먼이 루프탑 수영장으로 휴가 가서 태닝하고 있는 느낌의 향? 제가 좋아하는 크리미한 코코넛 향이랑 여름 햇살 같은 따스한 오렌지 블라썸? 일랑일랑이 어우러진 향기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여기에 있는 향수들은